새로 네 이제 SBS에서 11월부터 이제 굿캐스팅이라는 드라마를 최강희 누나랑 같이 하게 됐는데 연상연하 어떤 역할이에요? 처음이요. 그 대기업의 회장으로 승진을. 멋지겠다. 아, 대기업의 2세인데 젊은 회장이고 20살부터 최강희 누나를 짝사랑해 왔던. 네, 재밌겠다. 연상연하 프로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자, 얼굴이 네. 잘생겼어요. 좋다, 좋다. 새롭다. 우리 이상엽 씨는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나도 좋아해. 예. 네. 연애하다가 차인 적이 있나요? 저는 거의 연애의 한 90%를 제가 다 차였었어요. 네. 어떻게 하길래? 약간 저는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네. 걸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약간 말이라서 경주마 같은. 아, 여기 옆에 안 보고. 옆에 안 보고 앞만 딱 보고 달리는 스타일이라 연애를. 너무 이 사람한테 집착하고 좀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빠지면 좋지 않아요? 상대가. 근데 더러 상대들이 부담스러워 할 때도 있고 이게 또 제가 지치더라고요. 제가 상대가 그만큼 또 반응을 안 주면 저도 좀 많이 힘들고 그래서 막 고민하고 이러다가 이제 상대는 그런 저를 보고 또 더 힘들고 그래서 좀 많이 너무 집착하면 안 돼. 어머니 그래서 이제 많이 버렸는데 상대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그런 쪽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은 또 하여튼 우리 도예병도 굉장히 그렇게 막 집착하고 정말 사랑에 목숨 걸고 그런 스타일이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완전 집착. 아, 정말요? 그래서 근데 나는 일방적인 희생. 그것 또한 또 고귀한 사랑의 방법 중에 하나니까요. 거짓말.